궁금한 게 있어서 불렀다. 예, 할아버지. 너희 고모가 미술 생모에 대해서 얘기한 거 말이다. 그 집에서는 어떠냐, 지금? 미수 씨는 말할 것도 없고 모두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미순?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의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 데가 있어 보이긴 했어. 네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예.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네 고모가 일까지 저질렀는데 네 생각만으로 되겠냐? 미수 씨 어머님이 허락을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만났냐? 예. 어머니라면 당연하다. 그런데도 넌 변함이 없으면 어떡할 건데? 미수 씨하고는 어머님이 허락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니? 예. 끝나가거라.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어서 앉으세요. 내가 만나자고 해서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우리 영옥이가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한 거 내가 대신 사과합니다. 해선 안 될 짓을 했어요. 직업밖엔 모르고 영민이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민이를 지새끼처럼 키워서 영민이밖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영민이 허물이 많은 아이입니다. 아시는 대로 아이도 있고 또 그동안 영민이가 겪었던 일 잘 아실 겁니다. 딸 가진 부모라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 허물을 덮어달라고 하는 것이 부모 같아요.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압니다. 저희는 한 실장하고 우리 미수 허락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 한 실장 싫습니다. 영옥인 내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옥이도 영민이가 행복하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차를 시키는 것도 잊어버렸군요. 어느 부모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우리 영민이 나한텐 특별한 손주입니다. 일찍이지 애비애미 사고로 함께 잃고 외롭게 하렘이 고모 밑에서 자랐어요. 반듯하고 똑똑하고 제 아까는 누구보다도 잘하고 그래서 더 안쓰러웠던 아이입니다. 어리광이 없어서. 우리 영민이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영민이 받아주세요. 어머니. 어.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 어. 웬일이니? 일이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어머니 어떠신가 했어요. 타세요. 태서봐. 우리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자.